네. 야. 아니 뭐 무대에 나오셨던 분들도 비주얼들이 훌륭하지만 야, 특히 남자 쪽이 한층 가운데. 자, 이분은 하트시그널의 동공 남친입니다. 와. 동공이 크구나. 그래서 네. 약간 조금 그... 아 근데 고백 성공 확률이 정말 100%였어요? 제가 고백을 해본 게 사실 두 번밖에 안 돼요. 고백 받은 거는?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릿수가 두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예요? 아이, 세 자릿수는 아니에요. 아니, YG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왜? 네. 진우요? 민호. 진우. 오, 닮았다. 그러니까 진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막상막한데? 김원준 씨. 맞아요. 김원준 느낌도 좀 나요. 옛날 성풍미남.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잘생겼다. 저희 아버지가 양조희 씨를 좀 닮으셨어요. 나는 저희 아버지가 양조희 씨예요. 지금 볼 때 약간 알랑탐 느낌 나는데. 알랑탐. 알랑탐이요. 모르지. 이게 세대 차이야. 알랑탐 모르지. 서필싸움처럼. 알랑탐. 알랑탐. 아예 알랑탐이. 아, 우리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자분은. 매력 있는데요? 네. 궁금한가 봐. 어머나. 계속 말하네. 점점 규빈도 얘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와. 좋아해? 그렇게 됐잖아. 그렇지. 게임이 다 왔어. 아. 다 아닌 분. 건조하다. 건조하다. 아, 이게. 저거 약간 설정 아니야? 딱 타이밍 나와. 맞아. 여유로워 보여요. 그 말 누가 던졌죠? 영주 씨. 답을 원하는 말이 오죠. 말 누가 던졌죠? 영주 씨가. 잘했을 것 같아요. 또 왕자형 방송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누가 그랬죠?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분을 이제 연애를 오래 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분이? 네, 그분이.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와... 너무하다. 그네도 있구나. 규현 씨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야. 봐봐,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 갑자기 재밌어지고 그러면... 아니, 그러긴 힘들어. 뚝 둘러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성향상 저는 약간 사실 도균 씨 스타일에 가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도균 씨랑 원 씨랑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방금. 도균 씨가 지쳐서 나갈 것 같아. 손이 너무 가가지고. 도균이가 그 말 없는 도균이가 네. 아, 색소주 진짜 많이 가네. 그러면 나갈 것 같아. 또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재혁 씨 불러야죠.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라인을 예측해주세요. 아, 예측해. 이유가 없어. 아, 너무 영화같이 보면. 손 많이 가는 젊은이 한마디 할게. 네. 그 도균 씨가 처음에 말을 끊었잖아요. 네.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 씨라면 안 그랬겠죠. 관심이 없었으면. 이건 100%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영주 씨가 재호 씨나 규빈 씨와의 뭐가 너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작년 하트 시그널은 이건 확실히 궁금한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임현주 씨. 저도 임현주 씨요? 그래서 아니라니. 얘 뭐야? 현혁.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규빈. 알겠어요. 다음 주 저는 그러면 규빈 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김도균 씨한테 매력이 가. 임현주 씨. 찌개가 되게 맛있어요라고 김도균 씨가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냥 너 생각을 얘기. 최대한 많은 표현을 한 거야. 찌개 맛있어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 한 잔 뜬 사람이. 그냥 맛있네요. 물 한 잔 뜬 사람이 찌개 맛있다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했다. 엄청난 사람이네. 어떻게 했어? 뭐 바로 100%죠. 그때 상대적으로 얼굴이 이제 임현주 씨. 이건 임현주 씨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모르겠다. 오영주 씨의 러브라인은? 와. 도균으로 갔으면 올드 멤버. 와. 이규빈 씨를 예측했는데요. 그렇죠. 예! 맞을 거예요. 자, 대박인데? 설마. 오늘 팽팽이 아니다가